안녕하세요. 송 대표의 아트픽 송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이미 리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었죠. 그때 제이미 리 작가의 작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하려고 작가님이 저에게 작품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이미 리 작가의 I wish you all the best 라는 작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작품의 크기는 44cm 지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손으로 한 세 뼘 정도가 이렇게 가려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예쁘게 거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원형 작품을 같이 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색감은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파스텔 톤을 가지고 있고요. 핑크톤, 그 다음에 포인트로 그런 붉은 자줏빛 톤과 그리고 블루스카이 톤을 함께 조화를 시켜서 멋있는 색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재료는 아크릴릭 페인트를 사용하시고요. 또 티슈 페이퍼, 이렇게 얇은 한지 같은 느낌의 그런 페이퍼거든요. 이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여기다가 캔버스에다가 옆면까지 다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여기 티슈 페이퍼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티슈 페이퍼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느낌의 페이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얇게 펴가지고 작품에다가 뒤에 배경으로 굉장히 아련하게 붙여놓으셨죠. 그리고 이런 꽃그림 같은 게 늘 등장하시죠. 제이미 작가님의 작품에는 점 하나하나를 찍어서 작품 왜 색다른 그런 완성도를 높이셨는데요.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찍었다고 상상해 보니까 작품 하시면서 굉장히 명상하시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 포인트가 되는 이렇게 얇은 붉은 선들이 이 모양과 모양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들이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작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번 작품도 같은 원형의 작품인데요. 아, 여기가 위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게 작품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네요. 여기 보면 이게 탑이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과 재료, 그리고 연도가 같이 작가님의 친필 사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I wish you all the best라는 시리즈 중에 마찬가지 하나인데요. 이 작품도 역시 아크릴릭, 티슈 페이퍼, 그 다음에 잉크, 그리고 글리터 온 캔버스라고 써 있네요. 작품의 지름이 32cm인데요. 2020년에 작품을 완성하셨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까 거보다는 조금 작은 작품입니다. 이것은 베이지 톤의 파스텔 톤으로, 그 다음에 제이미 작가님의 늘 등장하는 이 연꽃과 비슷한 꽃 모양의 그런 심볼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글리터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반짝거리는 글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랐을 때 이렇게 굉장히 울룩불룩한 그런 텍스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 작품은 The Cold Snap Before the Spring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재료는 아크릴릭, 티슈 페이퍼, 잉크, 그리고 and hand carving on wood라고 특이하게 적혀 있는데요. 크기는 40x30cm, 그리고 2020년 작품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역시 작품 제목과 또 이렇게 핸드 사인이 있고요.
우든 패널, 여기 나무가 보이시죠? 우든 패널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역시 작품 옆면을 다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 카빙 온 우드라고 하셨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에 하나하나 여기 나무 조각도 칼로 파나 칼로 여기를 새기셨어요. 나무판에다가 이건 나무판이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캔버스에는 잘 활용될 수 없는 기법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나무판을 고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전공이 또 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공을 살려서 이런 회화 작품에도 파나적인 기법을 도입하셨다고 합니다. 조각도로 파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파셔서 평면 작품이기도 하면서 또한 파나적인 느낌을 강조하시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의 크기는 40x30cm예요. 굉장히 아담한 크기라서 약간 작은 방이나 아이들 방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작품이네요. 저는 이 하얀 색깔의 꽃이 느낌이 포인트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I Wish You All The Best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이번 리뷰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작품의 재료는 역시 아크릴릭, 티슈 페이퍼, 잉크, 글리터 온 캔버스고요. I Wish You All The Best 이 작품과 비교를 해보면요. 크기가 가늠이 되실 텐데요. 이 작품은 38cm 지름이고요. 이 작품,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32cm입니다. 보시면은 38cm와 32cm 별로 그렇게 센치 차이는 나지, 크기 차이는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기가 차이가 꽤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집에 설치를 하기도 하시죠. 이 작품에 우선 주목할 점은 컬러적인 면인데요. 컬러의 컴비네이션이 조화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보시면 연한 핑크와 진한 핑크, 그리고 또 보랏빛, 그리고 이 하늘, 밝은 하늘빛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죠? 늘 쓰셨던 그런 작품의 기법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늘 등장하는 꽃, 강한 핑크빛. 이런 핑크빛은 사실 작품에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초록색감 있죠? 티슈 페이퍼인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봐도 아크릴릭 물감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묘하게 색감을 넣으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자잘한 점 크기가 다 다르죠? 이런 점을 이제 보기에는 쉽지만 이걸 정말로 찍었을 때 그 각종 붓의 크기와 시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작품 크기는 크지 않지만 무수한 그 노동력이 집약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색감 선택도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색감면이나 구도면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이 원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도가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작품을 보실게요.